무슨 가능성의 이야기. 또 다른 세계선의 미가 한 정령을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오늘도 이브님께서는 구원자님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계시는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인간의 아이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네가 금기를 어겨 타락한 나의 지혜를 바란다면 기꺼이 빌려주도록 하지. 나를 무적행으로부터 건져내왔다면 분명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럴 테니까.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지 마. 너를 돕는다고 해서 너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네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 나는 담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할 뿐. 친해질 수 있을 만한 방법 말이죠. 사실 저도 계속 고민했답니다. 구원자님과 이브님이 서로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동안 이브님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깥을 돌아다니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혼자 나가길 꺼리시는 것 같아서. 구원자님께서 한번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해 보시겠어요? 별 말씀을요. 외출? 그래, 좋아. 나가도록 하지. 너와 함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글쎄, 지금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생각해봐. 나갈 준비를 하고 올게. 별도로 필요한 물건은 없어. 내 취미에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1호 방주 비품 안에 있었고 내겐 특별한 기호품도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지구 에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흥미롭군. 예를 들면 이 과일이라든가. 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시식해보시지요. 괜찮은데. 다
아이,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 과일도 분명히 맛있게 먹히고 싶을 겁니다요. 어, 그렇다면... 달콤하네. 부디 저희 과일도 드셔봐주세요. 어, 저희가 제일 고급점입니다. 저희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아니, 저 녀석들이. 아름다운 분, 제발 저희 과일을 드셔주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분님! 이분님이시구나. 저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여신님의 현신.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것이 바로 정녕. 우리가 그리던 이상의 존재.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줄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존재. 이상의 법, 이상의 연인, 이상의 동반자. 가지고 싶어. 나도 나만의 이불을 원해. 이분님! 이분님이시구나. 저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여신님의 현신. 또. 결론만 말하자면 내게는 주변 생명체를 매혹하는 저주가 심어져 있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은 아니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얻은 힘이야. 정령이건 인간이건 상관없어. 스스로 사랑과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면 내 곁으로 다가온 순간 사랑의 저주를 받게 되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나를 가지고 싶다. 그건 너도 예외가 아니야, 구원자. 그래, 잘 알았다면 이 이상 내게 접근하는 건 그만둬. 네가 다른 정령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는 없어. 말했잖아, 내가 널 돕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향해 개인적인 호의를 품고 있는 건 아니야. 다행히 너는 정령술사인 만큼
내가 지닌 저주에 저항할 힘을 지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른 인간들과 다를 거라는 법도 없지. 가지고 싶어. 나도 나만의 이불을 원해. 나는 정령도 인간도 믿지 않아. 네가 나와 친해지고 싶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지? 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이미 충분히 얻고 있을 터.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네가 정령술사이고 구원자이기에? 네 동기를 잘 모르겠어. 친해지고 싶다라 여전히 잘 모르겠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나와 친해져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궁금하다는 뜻이야. 너의 연인이 되어서 달콤한 목소리로 너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여줬으면 해. 아니면 둘도 없는 친구처럼 아무런 비밀도 없이 모든 걸 너에게 공유했으면 하는 걸까? 말해두겠지만 난 너의 연인도 친구도 되어줄 수 없어. 네 동기가 어쨌건 간에 내가 저주를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가 그 저주를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도 자명하지. 나의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었어.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 그러니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나도 나만의 이불을 원해. 내가 한 말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네. 그렇게 믿기지 않는다면 나와 내기를 하나 해. 그래, 내기. 네가 이긴다면 앞으로 네가 다가오더라도 피하지 않도록 하지.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 품고 있는 호의가 한없이 순수한 것이라고 믿도록 하겠어. 하지만 만약 네가 진다면 나는 두 번 다시 사적인 상황에서 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 어때? 앞으로 일주일간 나는 계속해서 가급적 네 곁에 있도록 할게. 일주일간 네가 나의 유혹을 견딜 수 있다면, 내게 순수한 호의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너의 승리야. 그래, 그럼 내기를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버리고 말았다. 기대하지 말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인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건 불균형적인 맹목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반지. 그래, 그럼 내기를 시작하자. 좋은 아침이군, 구원자. 내기의 첫날부터 다짜고짜 내 몸을 만지다니 대단하구나. 무슨 일이냐니? 너를 맞이하러 온 것뿐이야. 내기를 시작하기로 한 첫날이잖아. 되도록 너의 곁에 있겠다고 했으니 너를 깨우러 왔을 뿐. 앞으로 일주일간은 메피스토펠레스 대신 내가 너를 깨우러 올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아니면 나로는 불만인가? 어, 그래? 뭐,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기쁜 것 같긴 했어. 더 옆에 있어줄까? 일단 네 표정을 봐서라도 네 침대에 무심코 다가가는 건 관둘게. 비록 내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나는 딱히 너를 거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나도 네가 그렇게 잠을 험하게 자는지 몰랐기도 했고. 그럼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지, 구원자? 나도 동행하겠어. 여기는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지냈으니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건 그리 선호하지 않아. 그리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탁 트인 곳이 세계를 관찰하기에 더 좋겠지. 아무것도 관측할 수 없는 공간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그나저나 여기에 딱히 너의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 뭘 할 생각이지?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으니 전선에 출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하나 더 알려주도록 할까? 구원자, 너는 내가 타락한 이유를 알고 있어? 그래, 타락. 초인류는 나를 타락한 정령이라 불러. 실제로도 나는 원래 천사형 정령이었어.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 되어 악마형으로 변질되었지만 나는 인간의 것으로 남아야 하는 금단의 지혜를 탐냈고 초인류는 그런 나를 용서할 수 없었지. 적어도 그게 그들의 명분이었어. 아주 먼 과거, 태초의 정령으로 태어난 나는 안젤리카를 도와 수많은 정령들이 몸을 얻는 걸 도왔지.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안젤리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새로운 정령을 만들려고 했어.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나의 원죄. 하지만 인간의 아이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정령이 정령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너희들 인간은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왜 인간은 되고 정령은 안 되지?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지만 딱히 나는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지식을 탐하는 건 사고할 능력이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욕구니까. 만일 내가 원망할 상대를 굳이 골라야 한다면 그건 내게 생각할 힘을 부여한 누군가겠지. 어때, 구원자? 너도 날 위험하다고 생각해?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지만 딱히 나는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지식을 탐하는 건 사고할 능력이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욕구니까. 만일 내가 원망할 상대를 굳이 골라야 한다면 그건 내게 생각할 힘을 부여한 누군가겠지. 어때, 구원자? 너도 날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렇군요. 이브님과 그런 대화를. 심오한 주제네요. 이브님은 어째서 구원자님께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저는 메모리 결손 때문에 초인류 시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정령이 또 다른 정령을 창조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반적인 감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령은 유물에 깃든 아니마, 영원 불멸의 영혼, 에버소울이 육체를 얻은 존재. 영원 불멸의 영혼을 만드는 데에는 저희의 기원이 되는 유물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니마는 인간이 품었던 아주 강렬한 감정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어쩌면 이브님께서는 구원자님으로부터 무언가 증명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네, 구원자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브님 나름대로 구원자님을 판단할 어떤 증거가 필요해서 굳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브님은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니까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감이긴 하지만요. 어때, 구원자? 너도 날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나저나 이브님의 저주는 괜찮으신 건가요? 저나 유리아님은 이브님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서 이브님께 막연한 호감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지만 구원자님으로부터는 확실한 저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브님께서 구원자님을 해하려고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구원자님, 그래서 말인데 저도 이브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꼭 이브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그분을 뵈어서 그래서... 구원자님, 안 될까요?